이제 여러분이 직접 말해요. 에 있어요? 에 없어요를 사용해서 말해요. 여기에 동생이 있어요. 여러분, 동생을 알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동생이라고 해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다 했어요? 아니요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답은 동생이 집에 있어요? 아니요, 동생은 집에 없어요. 있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없어요 라고 말해야 해요. 같이 말해요. 동생이 집에 있어요? 아니요, 동생은 집에 없어요. 잘했어요. 다음을 봐요. 은행, 회사. 여러분, 은행, 회사를 알아요? 은행에 가요. 돈을 찾아요. 은행이에요. 제가 회사원이에요. 아침에 회사에 가요. 일해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정답은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회사 앞에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했어요? 그럼 같이 말해요.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회사 앞에 있어요.